올해산 쌀의 공공 비축과 농협 자체 매입이 시작됐습니다. 풍작의 품질도 좋지만 매입가는 떨어졌고 산지 쌀값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추수한 쌀 매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말리지 않은 산물벼에 대한 공공 비축과 농협 자체 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일조량이 좋고 작황도 좋습니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게 제일 흠이죠. 좀 서글프죠. 자꾸 떨어지니까. 실제로 우선 지급금이 작년보다 낮아졌고 산지 쌀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확 때 18만 4천 원에서 줄곧 약세를 보이면서 올 들어서는 지난 5월 처음으로 17만 원 아래로 하락했고 지난달에는 16만 6천 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면서 산지 유통업체들이 재고 처분을 서두르고 있고 쌀 시장 개방을 앞둔 불안감도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지 쌀값 하락세로 변동 직불금이 4년 만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협은 쌀값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 같은 영농 대행 사업을 확대해야 조합원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고 쌀 수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